두피염도 같이 동반된 여성 탈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12회, 한 6개월 정도의 치료를 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변했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성 탈모의 치료에 대한 얘기예요.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하고는 다르게 탈모약의 사용에 좀 제한이 있죠. 남성 탈모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BHT라는 물질 있잖아요. 그 물질을 억제하는 성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여성에선 이걸 쓰지 못해요.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가임기 여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이 약을 쓰는 게 아직은 그 연구들이 많이 없어서 물론 큰 문제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분 동의를 받아서 일부 쓸 때가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탈모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도포약, 물론 경구약으로도 쓸 수 있지만 역시 이것도 도포제가 정신약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녹시딜이라는 하나 약만 쓸 수 있는 게 이제 여성 탈모의 가장 큰 단점이고 미녹시딜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아주 극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성 탈모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녹시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모낭주사 치료도 같이 하자.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뭐 안 쓰는 것보단 낫고 진행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좀 극적으로 좋아지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모낭주사 치료를 같이 하는데 오늘은 이 모낭주사 치료를 한 분들의 사례들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좀 더 효과를 더 보고 싶을 때 쓰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복합 모낭주사라고 해서 저희가 한 가지 성분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성분을 많이 써요. 성분을 간단하게 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라고 알려진 성분도 쓰고요. 폴리머라는 성분도 쓰고 있고요. 줄기세포라든가 아니면 DNA 파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들을 저희가 환자분에 맞게 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어떤지 최근 결과들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이 사례들을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보여드릴 분은 30대 여자분인데 모발이 굉장히 가늘죠. 안쪽 모발이 가운데 보시면 가느다란 모발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물론 굵은 모발도 있지만 이런 가느다란 모발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비치는 형태의 탈모가 일어나고 전형적인 여성 탈모 패턴이죠. 가르마가 점점 넓어져서 하얀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12회 그리고 24회 두 번 저희가 이제 2주 간격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6개월째가 12회 차일 거고요. 24회가 이제 거의 1년 정도 치료했을 때의 모습인데 한번 보면 이게 6개월 됐을 때 모습입니다. 보시면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가르마가 조금 줄어들었죠. 가르마의 폭이 좀 줄어드는 양상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가는 모발들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아까 보시면 가느다란 모발 비중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가느다란 모발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물론 아직 있고 있는 상태지만 그리고 1년째 24회 치료를 하신 모습인데 보시면 더 줄어들었죠. 가느다란 모발이 많이 줄어들었고 가르마가 비쳐 보인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호전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랬던 분이 1년 뒤에 이렇게 된 거죠. 차도가 느껴지시죠? 네,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분입니다. 네. 측면으로 보셨을 때 보시면 처음에 오셨을 때고 6개월째 12회 정도 치료를 했을 때 모습 그리고 1년째 24회 치료했을 때 모습입니다. 많이 비쳐 보이는 가르마의 크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 전반적으로 많이 굵어졌고요. 네.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여자분인데요. 가르마의 폭이 많이 좀 비쳐 보이는 역시 타입이고 확대해서 보면 모발 간격이 넓고 가느다란 모발 간격이 많이 보입니다. 가느다란 모발 역시 많이 보이고 모발 사이 간격이 좀 넓은 편이고요. 이제 13회 치료하시고 약 6개월 정도, 6개월 조금 넘은 시점에서 한번 촬영한 건데 보시면 머리카락이 많이 이 가르마 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두꺼워졌어요. 보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그렇죠? 이때는 굉장히 얇았던 머리가 지금 두 번째 보시면 가르마가 많이 가르마 쪽이 두꺼워지면서 비쳐 보이는 게 좀 개선이 됐죠. 이렇게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뒤쪽에 하얗게 보이던 부분도 좀 개선이 됐죠. 탈모 치료 모낭 주사를 한다는 건 없던 모발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뿌리에 모낭만 남아있어서 모발을 생산하지 못하는 모발들이 모발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얇은 모발을 두껍게 만들면서 새로 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우리가 내는 거죠. 측면에서 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가르마의 폭이 이렇게 뒤쪽 가마로 갈수록 굉장히 넓어지는 양상. 이큰 삼각형 모양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지금 보시면 어때요? 가르마의 폭이 역시 이 가느다란 모발들이 좀 두꺼워졌어요. 그죠? 이런 두꺼워졌고, 이런 부분들이 뒤에 비쳐 보이는 가마의 비쳐 보임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이분은 30대 여자분이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르마가 역시 많이 비쳐 보이고 두껍습니다. 가르마의 폭이 많이 넓어진 양상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의 탈모라고 얘기하죠. 여성 탈모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이게 보시면 가운데 흰 나무 줄기가 있고요. 양쪽으로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이런 모양으로 된걸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의 탈모다. 여성 탈모에서는 흔하게 보이는 형태의 탈모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두피도 좀 붉어요. 그죠? 두피에 사이사이 붉은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염증들이 있었던 소견들도 좀 보이고, 두피염도 같이 동반된 여성 탈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12회, 한 6개월 정도의 치료를 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변했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굉장히 많이 작아졌죠. 크리스마스 트리 줄기가 얇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들의 머리가 두꺼워지고, 아직 모공도 까맣게 지금 차가워서 아마 더 좋아지실 것으로 기대를 해요. 여기서 나온 모발들이 나오면 더 좋아질 테니까. 두피염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저희가 두피염 치료도 같이 했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좀 가려워졌어요, 두피 자체를. 그래서 이런 두피염도 심할 때는 탈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이 치료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르마의 폭과 넓이가 좀 줄어든 양상 보실 수 있고, 머리도 전체적으로 좀 두꺼워졌고요. 흰머리도 좀 줄어든 느낌인데요. 그죠? 오늘은 여성 탈모 복합 모낭주사 치료의 효과 사례분들을 12회, 6개월 정도, 그리고 24회, 1년 정도 한 분들의 사례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 탈모가 좀 있으신 분들은 미녹시딜 약과 더불어서 이런 모낭주사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은 한번 병원에 와서 상태 한번 점검 받으시고 치료 계획을 같이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